척추관절 수술 효과를 높이는 재활, 전신 균형을 회복하는 한방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재활치료,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척추관절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은 재활치료가 적절히 들어가지 못해 발생하는 관절 구축, 즉 척추라든지 관절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와 힘줄, 근육이 빨리 회복되지 못해서 수술 이후에도 생기는 2차성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연골과 인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한방 재활은 수술 부위 통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활치료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무릎 수술을 하면 한쪽 관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체중 지지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은 관절에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수술 이외의 통증을 한의학적인 관점, 즉 경락이론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또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염증 수치, 부종을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맞춤 재활치료를 합니다. 관절 각도나 수술 부위는 한의사가 매일 침치료와 추나치료를 통해 하루에 이제 3번씩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한방에서는 어혈 제거의 관점으로 재활을 하는데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빠른 상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침과 뜸, 부항, 그리고 추나치료를 합니다. 주의점도 있습니다. 척추관절 수술과 재활 과정을 잘 이해하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관절 수술 환자를 많이 본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직접 진료를 권장합니다. 침치료의 경우 아무리 좋은 혈자리라도 수술 부위에 치료를 하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과 의학적 지식이 많이 또 필요하고요. 또한 수술 후 관절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기법 그리고 부위를 고려해서 추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